첫째로 유저 프렌들리 UI UX 부문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문의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의 앱과 웹의 서비스가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하고 눈높이에 맞춰 개발이 되었는지 또 사용자가 쾌적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우수한 업체인지가 선정 기준이었습니다. 자, 시상에는 토큰 포스터의 소니 권 CEO님 저희가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수상에는 람다 256 축하드립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CTO이신 오재훈님께서 수상을 하시겠고요. 세계 최초의 컨소시엄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인 누니버스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기술 저변 확대 그리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블록체인 기술 대중화, 또 차세대 서비스 플랫폼 구축, 기술 업체 발굴과 육성에 또 큰 힘을 쏟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람다256 CTO 오재훈입니다. 저희 람다256은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 바스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이 굉장히 학습곡성도 높고 사용성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UI UX 중점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쉬운 UI UX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유저 프렌들리 UI UX 상을 받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동안 저희가 노력을 드렸던 그 노력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 마스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계속해서 시상을 위해서 무대에